네, 발표하겠습니다.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예술상. 파묘 음향 김병희님 축하드립니다. 김병희님은 영화 파묘에서 절묘한 사운드 효과로 극의 긴장감을 이끌며 관객들의 몰입을 이끌어냈습니다.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저희 한창 밤늦게까지 믹싱할 때 감독님하고 음악 감독님이 이러다 병인이 형상 받겠는데 막 이런 농담을 했었는데 그게 백상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. 특히 사운드로 백상 무대에 올랐다는 게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또 다른 대표작을 만들어주신 우리 감독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. 그리고 저와 함께 또 사운드의 반을 채워주신 김태성 음악 감독님께도 축하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광은 저의 그 동료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. 라이브톤 최태형 대표님을 비롯해서 세상에서 대사를 제일 잘 들리게 해준 우리 유리와 대사팀들, 그리고 멋진 도깨비불 사운드를 만들어준 우리 재윤이와 휘재, 그리고 저의 또 영혼의 단짝 폴리팀 충규까지 이렇게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, 무엇보다 저희 우리 양가 부모님, 제가 야근할 때마다 우리 아기를 돌봐주시는 우리 장모님께 특히 감사드리고, 사랑하는 저희 아내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. 주리야, 사랑한다. 오늘 뜨밤 보내자.